이른 아침 집 앞에서 재환을 네. 만났는데요. 만화면인데 이거 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대신 메뉴가 그거잖아. 예, 그렇죠. 와. 재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연기 학원을 같이 다녔죠. 99년도인가요? 네. 네, 같이 다녔었는데 이번에 누나가 헬프데이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누나 해줄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역시 아 너는 정말 난 녀석이구나 라고 느꼈어. 그렇지만 돈은 쓰지 마라. 알았지? 누나가 한턱 쏠게. 오늘 이거 메고 다니면 돼 하루 종일? 예. 알았어. 야, 내 가윤이 나 진짜 결혼식만 안 와서 내가 안 했다 진짜. 그럼 시작해 보죠. 네, 그렇죠. 네, 드디어 저의 대신맨을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 네. 자, 이번 만나기가 정말 힘들고 가장 만나기 쉬운 장소는 휴게소에서 가장 만나기 쉬워요. 지방을 워낙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빠 안 봅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정도 목소리면 자 아니. 오늘의 저의 대신 짜증나 뭐 짜증나 장윤정 씨입니다. 스타 분이시니까 걸어봐 대신맨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이거만 나와 이거 조금 남았단 말이야 이 맞지 이거만 다 마시고 드세요. 감독님 빨리 가세요. 아, 감독님 이제 제 차 그만 타시고 이 차 빨리 타세요. 이 차. 어여 오세요. 안녕. 감독님도 안녕.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현빈. 현빈 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 중 최고 밝아요.